우리 종료 선생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언론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3월 1일날 그 제가 그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이런 사건이 뭐 이때까지 길게 연장되고 또 제가 이 뭐니까 뉴저지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잘 웃고 잘 살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저한테 그런 큰 재물을 주는 것이 아마 망설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가지고 저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놓으니까 그 자문을 좀 빼라. 왜 그러냐면 저 명금을 만들려면은 그 단련을 시키는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불에다가 달궜다가 또 물에 식혔다가 망치로 두드려 팼다가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드렸는데요. 이 배후에 이 세상에 그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는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남의 재물을 탐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내 일남일녀가 있는데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그냥 사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리 사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태풍의 핵 속에 태풍이 있으면 그 태풍의 눈이 아니십니까? 태풍의 눈 밑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태풍의 눈 속에 말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지금 뉴욕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딴 거는 안 하고 부산 문현동에 의뢰공장 찾는 데만 10년 동안 꼽혀가지고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자다가도 정말 어떤 영감을 받을까 싶어서 의뢰공장의 한 부분, 한 가닥, 한 모서리 뚫게 해주시오. 내가 뚫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속에 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금이 나타나 주세요 하고는 제가 그 염원하지 않았어요. 왜? 금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인 줄 저는 몰랐죠. 그런데 10년 만에 그 하늘의 그 도움으로 문자를 쓰고는 천우신조로 그 근육을 60cm로 지하 16m 안반충을 뚫고 찾아내고 났는데 그거가 바로 금꿀이야. 금이 그 일본 놈들이 중국을 약탈해 갖고 와갖고 저 마자리 포대 속에 은행을 전부 털어 은행에 그리 금이 많았답니다. 중국은 단등거리 늘고 그 다음에 이 태양근 종이 지전이 막 군불이 난립을 하면서 마비가 됩니다. 어떤 지방에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어떤 지방에는 안 되니까 경제적인 마비가 오니까 청나라 말기에 원세계란 이 원세계가 급하게 만든 것이 금편 중국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은자금자입니다. 이게
저 중국 북쪽에 슈엔란노라는 중국학자 잘 모르는데 학은남노라고 하는 그 북경대학교, 진화대학교 그 대학들이 모여가 일찍 있습니다. 그 학은남노인데 거기 가면 중앙재정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합해박물관에 제가 그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편은 있었습니다. 그제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장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한가닥을 뚫어가지고 그 속에 내려가서 돌아댕기 보면은 굉장히 느릴 것이니까 그러면은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 금이 꼭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 안 했는데 하필이면은 일본 군영이 금꾼을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다리 포대 속에 일본 글자 이등충이라고 써져 있는 한문이 일본식 한문 이세 자가 찍혀 있는 황토색 마다리 포대가 5단 높이로 막 들어차 재여 있었어요. 그 굴은 얼마나 그 규격이 큰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자료 안 재봤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 예사로운 일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그 땅속 깊은데 맑은 물 속에 물에 포화가 되어 있는데 물 속에 똑같은 포대가 황토색 포대가 검은 활자로 이등충이라고 하는 게 찍혀가 있으니까 막 가슴이 막 요동쳤습니다. 뭐 금이라 금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본 의뢰 공장을 찾았다. 의뢰 공장 찾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 10년 동안 도전해가지고 온갖 그 있는 거 없는 거다 주고받아갖고 그 고생했던 것이 저 문제 성공한 거죠. 금한 개도 없어도 괜찮아요. 의뢰 공장을 찾았다는 그 말도 나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만세를 부르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저 진주까지 오기가 뭐했어? 저 초량에 가면 텍사스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차이나타운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술을 내가 시큼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밤 12시간 넘어서 택시를 타고 그먼 거리를 진주까지 와서 지리산까지 우리 집에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물속에 내려가 봐야 됩니다. 지하 4m부터 물입니다. 물속에 내가 내려가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굴의 크기는 규격은 직경 6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덩치가 큰 사람은 못 내려갑니다. 중자가 내려야 중자. 그래서 다이버를 갖다가 하나 올려갖고 그거 좀 내려가라고 다이버를 쎄고 쎘는데 하루따 이놈들이요. 멀뚱멀뚱하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말을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 출신이 되어놓으니까 정직해갖고 의뢰 공장이고 어쩌고 전부 다 말을 다 해버렸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겁을 지지 못하고. 그래 너가 왜그 돈을 준다는데 왜 멀뚱멀뚱 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내가 그럼 의뢰 공장을 선생님이 처음 찾았으니까 내려가면은 옥성에 내려가면은 일본 애들이 교화하니까 지탱 같은 걸 나와. 난 사람이 들어올 줄 예측하고 해갖고 내가 죽어버리면 선생님이 나를 그 보상해 줄 능력이 있는가요? 하고 내가 묻더라고. 아니 그런데 제가 해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아. 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많지 않아. 그 보험회사 알아보자.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다이버는 원천적으로 그 상품이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다.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이버를 구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그 구멍을 뚫는 그 수직구를 뚫는 그 일을 수행한 거는 단둘입니다. 매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하던 김성태라는 50년생 그 삼천포놈이 경남 삼천포놈이 한놈 있던데 이놈이 그 엉큼하다 하는 걸 내가 알죠. 저 곰처럼 무슨 짓을 그 저지를 수가 있는 자락하는 걸 내가 알아요. 왜?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자주 만나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 아이를 갖다가 팬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글마북이 어디서 이 애청에서 돈을 갖다가 한 10배 준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한 2억 얼마를 갖다가 갖다 썼어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금이 나타나고 나서 이놈 주변에 바로 똥파리 떼거지 왔다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이 도구를 하자, 도구. 대기님, 도구를 허락해 주시오. 왜 허락해 달라고 하느냐. 내가 현지 초등학교 교사로서 대한민국에서 3,100대에 걸려갔던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어요. 왜 내가 3,100대에 걸려갔는가? 전직 교사로서. 내가 범죄자가 돼서 간 게 아니고, 내가 5형제 중에 장남인데, 내 셋째가, 한 내하고 10살 차이 되는 셋째가, 공부를 잘하는 그 참 착한 부산대학교 3대 경영학과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79년도에 학생이 대장에 당선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보위가 나타났죠. 전두환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마 사태를 이렇게 주역이에요. 그, 내 아까 동생, 셋째 동생. 걔가 부마 사태를 일으킨 게 부산 상대 세 놈인데, 그 중에 저 주동자가 이놈이에요. 이름은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정인재라고. 정인재라고 하는 아이가 58년생인데 나의 그 셋째 동생입니다. 은왕 장남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국보위에서 숙정자 명단이 내려왔다. 이게 숙정이 없다. 잘라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표 내라 이거예요. 내가 사표 못 내겠다. 왜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동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이 그걸 내가 내 직장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데 내가 사표 써야 되느냐 했더니 난 버텼지요. 난 때려 죽인다 해도 난 저 무릎을 안 꿇는 성질입니다. 내 잘못이 없다 합니다. 내가 저 인정하는 것 같으면 선착순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꿇어빚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니 누구 마음대로 나중에 해라. 구워 먹으려면 구워 먹고 삶아 먹으려면 삶아 먹고 누구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삼천교육 때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삼천교육 때 걸려가서 내가 1년 동안 강원도 그 저 막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 비구장지대 안에서 1년에서 이틀 못 지내는 363일을 살면서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그 해병대 특수훈련보다 더 그걸 받았지. 아니 그걸 받고 363일 만에 돌아옵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아무한 배우려분도 겁이 안 나요. 누구 하고든지 한번 붙고 싶어요. 왜? 내 실력을 내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라가 터지는 걸, 울분을 못 참으니까 저녁 때면은 일부러 쌍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시내 나가서 으슬렁거리면서 내 상대가 있는 걸 찾아봅니다. 못된 게 있으면 옆에 가서 집중이 갖고 야, 좀 보자마자 나오면은 막 바로 한 두 판씩 해야 내가 질성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던 시절에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책을 써냈는데 내가 작가 되려고 아무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 시간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갖고 그냥 온 대한민국의 도배가 된 겁니다. 작업입니다. 예, 그때는 전두환 시절입니다. 전두환으로 봐서는 무슨 저 말하자면은 저 방송일을 방송이 찔리지요. 방송일을 저 이 겨드랑이 밑에 꼽아 놓은 그런 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일약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정충재라고 하면 어이구 정충재 그 작가네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흔들 했어요. 저도 내보다 3년 후배인데 그 국민학교 선생인데 내가 와글을 하면 내 자식을 내가 판단해 볼 적에 내가 좀 아부나 일본말로 아부나 좀 위험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막 너무 술도 잘 안 얻어먹고 공짜로 얻어먹기 싫고 내가 내었으면 내었어.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면 애 새끼들이 낳긴데 나면은
공항에 보내기 다 조건인 거야.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려면 부부 교사를 해야 되겠다. 마누라가 선생이, 그래도 선생이 가장 그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계산하에서 좋은, 우선에 좋은 홍처가 뭐 들어있었지만은 전부 다, 저 뽑혀쳐버리고 우리 마누라를 택한 것이 지금도 그때 잘, 선택을 잘 했다고 지금도 한 번도 내가 오해 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저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무모한 부산 보물찾는 일에 뛰는 거죠. 아니, 그 전부 나를 도라이라 하고, 도라이, 보물찾는다는 게 도라이라. 그러나 그 사람의 자체가 누구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야, 그 새끼 정신병자 있는가 봐, 도라이네.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온 사람인데, 내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의료공장이 있는 거라,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가 그거 하는 게 맞는 거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한테 내가 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 사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큰 돈입니다. 그것도 삐을 내야. 내가 저 책을 써갖고 저 지리산에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무식해서 이 사람은 내가 주문한 게 돈을 떼면 주문을 할거 아닙니까? 옵션을 걸었는데 아이 근데 내리가 보니까 나를 속이더라고. 내가 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갔어. 그러면 그거 안 낫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별을 하고 내가 사업은 다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직접 나선 거지요. 그래서 해수로 총 10년 만에 그 천신만고 끝에 하나 뚫고 가고 찾았는데 바로 금이 나타났거든요. 좀 허탈하기도 허탈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 금을 가지고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부자는 되는 거는 그런 부모 가지고 그런데 국가에도 얼마나 그 이득이 되겠느냐 왜 세금을 줍니까? 내가 자부하는 것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국가에 제일 애국하는 사람이 정충제가 되는 거 아닌가? 정충제가 세금 제일 많이 냈으니까 정충제가 제일 애국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이 세상이 안 맞고 돌려요. 내가 그 아까 아슬아슬했다는 3천포 넘 그놈이 주위에 도굴단이 순식간에 몰려들어가지고 그중에 백준놈이라는 게 58년생 그 갑자기가 서울 갑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내 군형 들고 그럼 찾아놓고 나서 뒤에 마무리해준다. 왜냐면 돈도 없고 아무 백도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백준엄이라는 자가 청와대 그 당시에 양아치 청와대 더러운 양아치보다 더러운 노무현이라 하는 그 더러운 개 같은 자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청와대가 통째로 내가 그 지난번에 그 LA에서 며칠 전에 노무현 그 도둑놈이라고 그 도둑놈 그 기질이 있다고 내가 그 방송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김해 임업시험장에 그 중국생 그 노공핑이하고 같이 담을 갖다가 절단하고 철조망 절단하고 들어가서 감나무 외모 100개를 갖다가 100줄을 훔쳐와서 중국집 뒷산에 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해갖고 그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다. 중입으로 심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초등학교 그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전공 교육을 내가 받았던 사람, 교육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흰 백지에다가 먹물을 억지르면은 먹의 그 먹물이 안 없어집니다. 본래대로 안 됩니다. 흔적이 남지요. 그게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뇌하 수체가 이뇌 속에 있는 어떤 그 부분의 호르몬이 그 도둑질을 하는 순간에 어떤 쾌감, 짜릿짜릿한 그 어떤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쾌감을 갖고 도둑질을 한다는 걸로 내가 그 억울한 징역 44개월을 살면서 그 전문꾼들이 엄청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 많으니까 도둑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그 도둑질
배가 고파서 하나 생활하려고 하나 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는 순간에 그 짜릿한 그 게임으로서 돌아가더라. 게임으로. 그거 말도 못합니다. 그럼 도둑질을 내가 그래서 그 도둑놈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은 그 노무현이라 하는 그 자식은 그 사법 10년 동안 고등학교나 좋아갖고 사법시험이 안 됐으면은 그 도둑놈 대놈이에요. 응? 아니 그 명호 한 번만 훔쳤겠습니까? 제 입으로 명호 백주 훔쳐갖고 저 집에 가서 손 내들었다 하는데 그거 한 번 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할 때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은 그 불쌍한 아주머니들이 수임료 60만원도 떼어먹고 그 뭐냐 보기 뒷날로 와서 내가 갑시다 하고 60만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입싹 딱 까버리고 그런 비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 더러운 인성을 가진 놈인데 아니 이놈의 새끼한테 내가 말이야 하도 그 구멍 뚫기 전에 지쳐가지고 이걸 만내갖고 내가 세 번에 걸쳐서 만내갖고 남남친구년동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 봅니다. 내가 이제 나는 할 힘이 없어. 당신이 저 그 청문회 스타니까 하면은 와 당신이 굉장하고요. 그 대신 나는 좀 먹고 살 성공하면 먹고 살도록 해주시오. 그래 했더니 이미 노하우가 전부 전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하던 백주명이라는 이자가 노무현한테 가서 청와대 노무현이 빚이 많았거든. 장수천이라 하는 그 물공장을 차린다고 빚. 그 다음에 그 이자가 불어갖고 노무현의 빚이 한 50억 되었답니다. 그 같은 정치인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디다. 빚이라고 하는 거는 자다가도 새끼를 치고 밥 먹을 때도 새끼 치고 24시간 새끼 치는 게 빚입니다. 그 이자가 감당을 못해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야 오늘 저녁에 자다가 그만 내 자신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지. 그렇게 빚에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충제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정충제가 운현동에서 금을 찾았다고 백주놈이가 그렇게 저거 졸개인데 졸개가 놀았고 내가 지금 주증하고 있느냐 신낙균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어요. 좀 있으면 요 신낙균이 지금 필규의 자매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백주놈이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이 도굴 두목이 가진 서류를 내부 문건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가방에 두 가방을 내가 빼냈습니다. 도둑질 땅을 뛰어넘어가서 서류를 훔쳐온 게 아니고 작전을 짜가지고 제3자 투자자를 받으시를 보내갖고 그이 작전을 짠 것이 두 분 다 성공을 해갖고 두 차례 1기장 그지 제 404쪽짜리 A4용지 1기장 그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욕에 갖고 요 뉴저지 갖고 왔습니다. 1기장에 그 보면은 정치인들 망나게 갖고 있습니다. 저거 패드 도와준 사람 그 다음에 주거하고 연결돼.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아까 낙균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남양주에 그 국회의원하고 여자 장관도 매칭하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뒤를 봐준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여자가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합니다. 자, 어쨌든, 서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2년 3월 1일 날,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19-1번지에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닌데 그 땅 5평을 빌려가지고 토지 주인한테 그래서 군용 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저 애사로 보물이 나오면은 저 50억 주겠다. 아니 50억 주려고 하면은 보물이 나오면은 50억이나 100억이나 100억 주시오. 50번 100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그래서 그럼 저 그 말 듣고 본 게 뭐 애사이라고 뭐 사도 잘 묻는다 하는데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100억을 갖고 계약을 한 계약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수산중공업 전의 회장 박주탁이라는 서울 상대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는 경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에 남의 찬스 저놈인데 아 이놈이 수산 송파구 방동에 수산 주부를 차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이다가 재벌 되려고 어 욕심 부리다가 쫄딱 망해갖고 6천억 부도가 났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에 6천억 부도가 났다면은 그는 인생 종친 겁니다. 무슨 해갖고 살아날 겁니까? 그래서 그 회생 기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판사가 회생 기간을 주는 것은 저 줄 거 받을 거 다 정리하라 그나마 그런 기간이 모아있는데 그 기간에 나를 만나가지고 지리고 저리고 전부 다 뺏기고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게 그냥 재판을 하는 내내 구멍을 팠으니까 그 구멍의 진실을 그 구멍 뚫는 업자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보고 그 정인 신청을 해도 안 하고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송달이 안 된다 하더라고 행방불명이 돼서 그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중국에 왜 도망갔느냐 하면 인터폴 그 형사 공조 체제가 중국하고 그 당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다 도망갈 길 하고 다 반가워갖고 있다가 중국 말을 배워가지고 저 학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그래갖고 중국에 도망을 가갖고 절강서 가흥시 운해로 개발구 운해로 222호 그게 수산기계 유아공사 최진한데 그 내가 그 저 시사저널에 내가 대문짝만하게 그 사진이하고 제목에 뭐라고 했느냐면 일본 군의 검토를 해 중국의 공장 지역 제2의 발판 마련하려 수산중공업 전 회장 맞추다 사진까지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한국에 한 분 저 1심 2심 3심이 끝나가지고 징역까지 살고 나오니까 이거 기자놈들이 다 오염돼 놓으니까 이게 관심 가지는 놈이 없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시사전들이 두근 났습니다. 두근 난 대문짝만큼 난 기사를 제가 다 거기 기자들이 제 말 듣고 기사 안 해줍니다. 쌍방에 전부 다 요쪽 저쪽 다 챙겨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두근 내준 그 기자도 나중에 그만 오염돼 버립니다. 어쨌든 한국이 아까 김일승 교수님이 그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풍전 등하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 왜 망하게 됐느냐?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어로 여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문현동의 금동을 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대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 고봉이 부하가 오야무 노무현을 살인을 했다고 내가 서울에서 저 대표팀에서 얼마나 그렇게 부함을 지려가고 저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는 그 문재인이라는 그 인간은 산발 따라지는 그거는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그런데도 아니 살인범 아닌 걸 살인범이라고 하고 금토동놈 아닌 걸 금토동놈이라 했다고 하면 내가 남아나겠습니까? 내가 한국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구슬도 모르고 내가 작살 났버렸지요. 그런데 김일성 교수께서 젊은 분이 미국 교민 저 미국 교포가 돼서 그러는지 간이 대밖에 나왔는지 어쨌든 정충제하고 매치가 돼갖고 이게 지난 6월 1일자로 바로 직격탄을 돌직구를 쏴제치도 반응이 없어요. 맞다 틀리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이 유튜브가 한 열 몇 분 나가면 알바는 사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아 그거 맞네. 문재인 금동을 그건 인정을 인정하겠다. 가짜 뉴스라고 문재인이가 시부리고 댕기는데 그 전부 그런 새끼 치기놈이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현동에 이게 저 금도구리 실상이 이제 점점 눈앞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놈이 얼마나 능청스러운 놈인지 뭐라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만 내가 저 소개할게요. 대학생들하고 무슨 밤에 대학장 밤에 마이크 제거지 마이크 들고 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양산은 제가 사는 집에 금이 200톤이 묻혀 있다고 그런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금 200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눈 뜨고 코베어 간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코베어 가는 놈보다 누가 팬이에요? 무슨 놈이에요? 그런 새끼 눈 한번 쳐다보세요. 어? 옆에서 쳐다보면은 개구리 있는 거지. 좀 티 나왔어요. 어? 전형적인 그 도덕농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현동에 금도굴이 전체가 전부 다 낱낱이 공개가 돼서 나타나면은 저거는 한반도가 생기고 난 이래의 가장 큰 도덕농입니다. 노무현 물론이고 문재인 물론이고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빨간불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돼갖고 막 범벅이 돼가 있는데 이걸 정화를 하려면은 미주 나가시라 합니까 뭡니까? 군대에서 금요일마다 청소하는 거 배우만에 물청소 물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물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이 노무현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제일 대장이고 도굴단에 뒤 배경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이 행동대장입니다. 그 뒤에 행동 책들이 있을 거예요. 행동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음으로 양으로 근동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네. 그 명단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비 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뭐라 시비 걸깁니까? 시비가 걸리와도 내가 피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자력으로 전부 다 알아낸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뉴저지에서 내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발표하느냐면 진검승부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누가 죽는다. 근데 누구는 6월 1일부터 죽은 거지. 14차례 태필 지구에 나가도 지금 잭소리도 없지 않느냐. 그거는 맞다 틀리다 말 못합니다. 너무나 저것도 끔찍하니까. 그런데 국민들만 많이 알리는 저 금도둑놈 하고 야합한 그 노무현이 문재인을 가만 안 놔줍니다. 구역질 대통령입니까? 도둑놈이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발표할 테니까 판단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60년생이랍니다. 60년생. 서울시청에 마케팅과에 있다가 한 5, 6년 전에는 자전거 담당관실로 근무하고 있다 하는 거지 제가 점검하고 내가 한 번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몇 년에 해서 정충제라고 하니까 막 전기에 감전된 거지 딱 붙어있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공무원 아이가 네 전부 다 저 양심선을 하고 내가 네 그 도굴단한테 받은 것보다 더블로 보장해 줄 테니까 내한테 오는 게 어땠느냐 하니까 내 정체를 알고 픽 웃으면서 웃는다 하는 의미는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어떻게 우리 도굴단을 네가 감히 그러면서 그냥 픽 돌아서서 아니 그런 거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 키가 조그만해요. 동글동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사느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저 옛날에 뚝섬 경마장 있는데 성수도 그게 무슨 그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답니다. 고급 아파트가. 근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 아파트에서 이 공무원 하지 않고 뭐 회장님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자가 안경 안 쓰면 안 보입니다. 6급 공무원이 2002년 5월 당시에 두목 백준엄에게 3억을 투자하고 3억 투자하고 1%를 배당받은 서류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장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1% 배당된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일기장에 보면은, 토요일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도굴단이 부산문인동에서 금도굴을 2002년 연말에 끝내고, 다음 해 5월부터서 제주도로 무대를 옮겨가고, 일본 굴을 찾는 작업에 또 돌입합니다. 호화판이지요. 뭐, 비싼 다금바리 해를 그 한 마리에 100만원도 들어간다는 것을 또 뭐 찐빵 먹듯이 씹어 제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싼 한우, 갈비를 바베큐를 해가지고 화판으로 막 합니다. 그게 일기장에 곱판이라는 말이에요. 골드 곱판. 골드는 알겠는데 곱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참 많이 내가 해냈는데 알고 보니까는 제주도 방언으로 곱팡이 창고랍니다. 창고. 창고를 곱팡이요. 그리고 곱팡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그 곱팡의 금창고의 위치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그 금을 탐해하고 170도짜리가 싣고 가서 그걸 개인 양식장이나 바다라도 그 담이 없어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그 우선에 숙아 놓고 그걸 순찰로 돕니다. 그래서 그 굴을 찾으면은 그 굴 속에 일본도 굴 속에 갖다가 쟁여 놓고 처음부터서 그 굴 속에 양이 많으니까 그 굴 속에 있었던 것처럼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쇼를 하려고 그게 일기장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는 아마 저 청와대하고 접목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접목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막이 있는 서류가 저한테 탈취당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호 세력입니다. 김민수 48년생 1948년생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정원에 그 당시 국정원의 안전과장입니다. 안전과장이면은 뭐 하는 지체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 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시설, 차량. 그런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그런 시설이나 그 장비를 관리하는 그 부서가 안전과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노출되느냐? 저 강남 구청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해피님은 제목도 터널이라고 하는 고급 룸사롱이 있는데 그 룸사롱에 김민수하고 자기 부하 둘이하고 이렇게 세 사람 국정원에 찍은 세 사람하고 백주름이하고 사일들이 만나서 술로 먹는데 거기에서 대화 내용이 전부 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백주름이 말은 백주름이가 한 번은 오동나무 상자에다가 도자기를 두 점, 세 점씩 한 사람한테 주더라 이렇게 한 점씩 구웠어. 그런데 그 도자기가 청나라 도자기다 이랬지, 청나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의사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청나라 도자기가 보물 중에 제일 보물이랍니다. 한 점에 최하 몇십억 줘야 산답니다. 그러면 그 몇십억짜리 그 청나라 도자기가 어째서 백주름이한테 있었던가? 어디서 났는가? 저 중국 가서 사다 왔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은 술집 주인 터널 사장 한진순이라는 미모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여자하고 전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김민수라는 자가 두목 백주름이를 국정원에 운영하는 안가에 보호해줬다. 제가 그리 보호해준다고 제가 자랑하더랍니다. 저 술집에서 그리 하면서 이 뒤에 허리춘 뒤에 이게 무슨 전화기 같은 걸 차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위치 추적이랍니다. 위치 추적기. 와글라면 내한테 한번 혼이 났거든.
적이 있거든. 죽이려고 내가 그냥 뭐 이런 말은 요 저 시청자들이 많은데 그냥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그만 정지 톱이 있으면은 그만 잘라버리는 식이에요. 그런데 해결해 준다고 그 지리산까지 이놈을 납치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옥석으로 참석했고. 그런데 그 지리산까지 납치해서 이놈을 납치해 가는 동안에 그 깡패들이 납치한 깡패들이 다 이런 편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만 정기톱이 있으면 내가 잘릴 뻔했어. 네. 그게 그래서 조폭이라는 거는 믿을 게 못된다. 조폭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쪽만 했다 돌아선다. 그러니까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조폭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겪어보고 직업을 한 적이 있다. 잘못했으면 내가 두통까지 날 뻔했다. 김민수 48년생 국정원 안전과장 광주시 서구 지평동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기현. 김기현이 누구냐 하면 저 또불단들이 그 땅을 사분했어요. 사고 땅 주인 두 놈도 또불단으로 저 흡수했고요. 그래 지분을 주고 그 내가 본 게 나는 닥쳤던 개꼬리 돼가지고 또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저놈들한테. 그래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해보니까 고사를 지냈다고요. 고사 어느 날 밤에.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체인데 죄 없이 걸려와 애놈들한테 생매장 당한 뒤에 나타나는데 그 우리 조선인 진용자 불쌍한 조선인 진용자 천여 명의 유물이 그 손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심 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가 지면 인적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녁에 저거 말로 고사 그 다음에 그 통속적으로 세간에서는 굿이라고 그 큰 굿을 했어요. 무당이 한 10명이요. 근데 무당 중에 제일 오야봉이 누구냐 하면은 김홍랑이라는 그 땅을 산 여자입니다. 그 땅을 산 여자가 자기네들 패거리 무당을 10명을 끌고 와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 돼지대갈비 수박을 잘라놓고 굿판을 벌리는데 그 사진이 내 손에 입수가 됐어요. 그 아까 서류를 두 분에 걸쳐서 내가 탈취했다고 했지요. 그 속에 별별 사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진이 고사지내는 사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딱 저 양반을 깨고 그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아까 말하는 신낙균의가 친자매 신필균이라 경기도 남양주 독일에서 박사랍니다. 그리고 48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전륙발이고 그 사진 다 찍어주는 우리 김 교수가 찾아가고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필규와 신낙균이 자매가 아까 신낙균이 언니는 말했고 이 굉장히 깊게 개입되어 있어요. 이게 김대중 시절에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입니다. 이 전륙발이 이게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캄보해갖고 내려온 자가 그 여자 혼자서 그 무슨데 못 내리니까 캄보해갖고 내려온 자가 신사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덮어서 할 수 없습니다. 또 웃도 좀 벗읍시다. 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어째서 내가 내한테 이제 그걸 정보를 그 고자질한 놈이 엄마 고자질은 좀 뭐하고 고자질은 좀 정정하고 내한테 알려준 놈이 이 두목 백주름이가 다그 돌아다니면서 저거는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 신필규이고 저 남자는 서울경찰청 현지 차장이다 꼭막 떠벌리더라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나라에서 허가해줘가 하는 것이자 도굴이 아니다. 그 합법성을 부여하게 갖고 그 둘러보는 인부들이라든지 이 구경꾼들한테 그 우리는 나쁜 짓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냈다 하고 경찰청에 그 차장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PR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상읍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이상읍이. 우리 이상읍이네 누구고 몰라갖고 한참 헤맸는데 누가 알아봐 주느냐 하면은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이가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학을 나와요. 그 다음에 경남고등학교 땡길 때부터 절친이고 성균관 대학을 나와갖고 연합통신에 기자로 들어간 조양일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조양일이가 이 문현동 금수도굴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한 2년 정도 돈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쓰고 사람이 만나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야지 커피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런데 이 작전도 아까 저 서류가 내 손에 통째로 큰 여행용 그 바퀴 달린 가방에 한 것을 내한테 오게 된 그 작전을 얘가 했어 얘가 저 아까 방금 말하는 조양 저 뭐니까 그 조양입니다. 근데 조양일이 정도 되면 연합통신의 지방국장이라 하는 전국 지방에 자기 또저 기자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오야분이다 이 말이지. 지방국장이구나. 세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 같은 걸 하나 알락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내는 게 불가능한 거는 야 하면 전화만 들어도 알아내요. 이 아까 조양일이라는 자 문재인이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그 100분의 힘을 이저 뭐가 이 조양일한테 주기로 공정을 해주고 그 속에는 문재인이 목도 5%가 있었어요. 문재인이 목도 있다가 그때는 내가 청와대가 그렇게 깊이 개입된 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조양일이가 동분서주하고 설쳤습니다. 조양일이의 그 별명은 뭐냐 하면은 연탄입니다. 연탄. 왜? 본래 태생이 저 검다고 피부가 검다고 기자들 사이에서 불이는 게 연탄으로 불렀고 저거 친가는 경남 아동이고 저거 애가는 경남 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통신에서 그 두산 나온 국어사전 통째로 내가 글쓰는 작가니까 내가 그어뭐 사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통째로 회사 거를 나한테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조양일이하고 문재인이하고 동기인데 그 옆에 저그 동기들 이름도 내가 한 100개 알아갖고 수첩에다가 해놨어요. 왜 그러나 입증하려고 청문회가 열리면은 내가 입증해야 되지. 그래,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답을 오리발 해도 내가 딴 이야기를 해가지고 입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조양일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임이라는 자를 조양일이가 직접 알아냈어요. 누구냐 하니까 국정원의 2차장이야. 국정원의 2차장이면 국내 담당이라. 제일 1차장, 2차장, 3차장. 저 북한 담당, 저 국제 담당, 보다 국내 담당 이게 노른자락하대, 제일 세다하대. 그러면은 이 상업이 국정원 2차장이다. 그러면 그 앞전에는 뭐 했나? 하니까 서울 경찰청이 아니고 금안 경찰청 서대문 미근동 본부 그게 2차장이 있다 하대. 2차장이면 금말동 3개라. 금말동 3개 하다가 졸지에 어느 날 2002년 아마 5월인가 6월로 제가 봅니다. 졸지에 그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돼 가지고 했다. 그럼 이 산업이 뒤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맞춰 보니까 조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금도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노무현의 청와대 비서실장, 전반기 비서실장이 문희상이라는 자가 있는데 의정부 출신입니다. 의정부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장이 됐죠. 얼마 전에 며칠 안 되십니다. 국회의장. 이 국회의장하고 전남남매가 이렇게 이상업이 생기하고 문희상이 개들하고 국회들하고 그래가지고 저 문희상이의 여동생이 이상업이 갑시다 이 말입니다. 이상업이는 48년생이다. 문희상인가 이 새끼는 저 그보다 한두 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할 말이 아닌데 내가 더 이해가 편리하도록 한마디씩 할게요. 이 이상업이라는 이 경찰 고위 나리께서 도둑물건 문현동의 금도둑 장물을 세금도 안 준 장물을 발견자는 감옥으로 보내놓고 감옥에 처박아놓고 금을 막실 뽑아내가지고 어제 숨고 어제 죽고 전두치 진두치게 했다. 홍콩으로 200도씩 와서 팔아갖고 돈 만들고 그런데 이 이상업의 큰딸이 미스 코리아 준이라 미국에서 대학을 댕긴다 그래. 인물이 절세 가인이라 그래. 이한이라 이한이. 이한이 저거 애비 도둑놈인 애비가 이상업이라. 그러면 말도 안 했지 뭐. 그런데 사실이니까 나는 저 이 해명하라 이거야. 자고 오든지. 그 다음에 한명숙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국무총리 했죠. 이 여자의 남편이 성공의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감옥살이 사상범으로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벨레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랬죠. 저 처음처럼이라 하는 그 소주 그 근로철학하고 평창올림픽에 가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저 정신적인 선생, 자기가 지향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 처음처럼 선 사람, 나도 가짜에서네 아닌데, 그 전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명숙이 이것도 국무총리를 해도 이 여자가 경기도 일산 내가 사는 동네 그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나는 막 이차라 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그 브레이카드가 붙어 있어도 내가 외면하고 지나다닙니다. 눈을 그만 저 바늘이 있으면 눈을 집어비는 싶어요. 그런데 이 한명숙이가 초대 노무현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저 우리가 그게 없고 재단이 없잖아요. 아무도 재단이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만 재단이 있어요. 노무현 양아치라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재단이 돈 월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굴러가기 때문에 요원이 굴러가기 때문에 적어도 몇 천억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저 대답이 노빠들이 노무의 추정 세력들이 5천원 만 원씩 이렇게 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러면은 저거말로 만 원씩 백만 명이 냈다 칩시다. 100만 명이 만원씩 냈다 칩시다. 100억밖에 안 됩니다. 100억밖에 1000만 명이 내면은 1000억입니다. 1000억 갖고는 재단이 안 된답니다. 한 3000억, 4000억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만 바보되지요. 그러면 내가 문현동에 금독을 시불고 돌아다니고 내가 도라이 그라에도 정신병자 만들어놨는데 진짜 정신병자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어떻게 그 불순 나타나서 칼질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입도 공부 못합니다. 그런 불의 생활을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요. 문현동에 금독을 이 말만 그다음에 내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장가 접입니다.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어쩌다가 내한테 말하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봐라 봐라 보기 해보라 와 사람을 갖다가 어 죽고로 만드는 네, 네만 죽지 와 내 끝이 죽고로 만드네 어 나 보게라 이래도 밥 먹고 저래도 밥 먹는다 애가 어 이랍니다. 그런데 보게 한다고 저놈들이 사이에 놓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째서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태풍의 핵 속에 내 힘으로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구멍 하나 뚫었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이게 뉴저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손자놈 7살짜리 6살짜리 손잡고 동네 모여타에 가서 모욕하고 손잡고 저 먹고 과자도 사러 가고 무엇도 사러 굳이 소원인데 그거 못하지 않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원은 지금도 나의 소원은 일상으로 오이 뽑기입니다. 간단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냥 보편타당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막걸리집에도 가고 식당에 가서 돼지국밥도 사먹고 내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완전히 쪼다니는 이유인데 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저가 다 해먹고 그러면 저가 다 챙겨놓고 내 생명까지 죽은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아까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세탁해 줘버려요. 즐겁게 가족 회식을 식사를 하다가도 문현동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좀 냉동인간처럼 굳어버려요. 동작 그만해가 굳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무심하다 45인데 그냥 그때부터 색깔이 얼굴 색깔이 이상해져요. 야 이거 16년 동안 이걸 겪고 내가 사는 거는 죽은 거나 사는 거나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갑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견디고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애가들이 돈을 잘 뿌립니다. 그렇게 잘 뿌리는 건 모르겠는데 내한테 아버지 너무 그 어두묵지 마 있어요. 어두묵은 아버지 기상이 센데 기질이 센데 약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돼 있어 하고 내한테 직접 돈을 주고는 내가 위축될까 봐서 내 통장에 돈을 꼽아줘요. 그러면 겨우 내가 삽니다. 내가 뭐 돈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내한테 돈 막 이런 짜리 한 장 안 줍니다. 와 주라 큰가 싶어 물불 뜯기요. 하도 앞전에 많이 뜯기 놓으니까 자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업이라는 이 장은 아까 금동으로에 대해서 핵심 브레인이다. 노무현과 이해찬, 예찬, 그 다음에, 한명수, 이 사람들은 찹쌀못지궁합으로 항상 아삼육이 돼갖고 일사천리로 굴러왔다. 그래서 운현동 금동굴 사건이 들통이 나면은 이것들은 공동운명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고에 한수할 때는 한수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희재라는 자가 있습니다. 7번째 문희재. 이건 누구냐면 문희상이 아까 비서실장 지금 국회의장 도덕농 국회의장 의정부 출신 요놈의 친동생입니다. 이것도 48년생이에요. 이게 48년생인데 이게 이걸 어디서 내가 알았느냐 하면 문희재라 하면 이거 재상제자입니다. 내가 그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 우리 구매가 있는데 고향에 야가 이명박 시절에 뭐 한자리 했어요. 그래서 형님 내가 이명박이하고 같은 고려대학교 고소용인데 내가 어쩌다 이거 해결할게. 내가 해결합니다. 나를 믿으시오 하더니 이 전화를 아마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화통이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자기의 정체를 그 만들어 하는 용건을 이야기했더니 알고 나서 전화가 차단이 돼서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협력하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 무라카미 역하면 왜요? 형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형님 조심하이소. 밤에 되면 대수대로 나오지 마이소. 그 말은 니 죽는다 그 말을 해라. 니 죽인다 이 말을 합니다. 그 길로 그 말을 듣자말자 내가 폐늦게 우리 집으로 와갖고 가족한테 중국 도망간다는 말도 안 하고 옷까지 몇 개 가방 속에 이어갖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서 110불 주고 중국 가는 대전 가는 배를 타고 내가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죽으라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그 중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중국에도 그 은인들이 나타납니다. 조선족들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그 이후로 16개월 동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스포트를 해줘가지고 내가 틀 것 하나 정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내가 귀국을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방랑을 했죠. 거기에서 아까 안 것이 아까 문희재라고 하는 이자가 대련에서 48년생이 한 그 당시에 한 25년 전에 대련에 왔다 하더라고. 별볼일 없다 하더라고. 뭐 그리 부자도 아니고 뚜박도 없고 한데 2002년 가을부터서 2003년 접어들 무렵에부터서 한인의 상해 한인 상해가 뭐냐면 상공회의소 그걸 말하는 말인데 그게 큰 감투를 쓰고 활동을 하는데 개발구에 큰 부도난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저 이마트 같은 걸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들쳤는데 그걸 불안을 받아갖고 낙찰 법원 경매에 나온 걸 낙찰 받아갖고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한국 상품 파는 백화점으로 그래서 그 한국 조선 저 우리 대한민국 상인회에 그 건물로 돌아 저 나타난 등장했는데 이게 추미애가 또는 김한길이가 그 당시에 또는 기라스 같은 이 저 더불어 쪽에 더불어 금도불당과 더불어 쪽에 그 도둑놈들이 그 국회들이 어찌 이래 드나다닌다 하는 거는 내 비서가 중국 변호사다 조선족 이철이라고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그 똑똑한 젊은이가 그 나를 보호해줘서 내가 오늘 미국까지 왔지만 얘가 그 문희상이 동생 문희재 48년생 이게 2003년 여름부터서 가을부터서 돈이 왔다 하더라고. 그 돈이 온 날짜는 외환이 고피는 날짜는 상공국에 가면 다 외자가 들어오고 다 찍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그걸 떼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저 비서 그 이철이가 조순종 이철이가 그 내가 쓴 글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갖고 나니까 선생님 짐 꾸리시오. 요 떠납시다. 요 중국에 사람 하나 시크 앉히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밤배를 타고 산동반도로 건너가갖고 박주탁이라 하는 구멍 뚫는 놈, 운전동에 구멍 뚫는 놈, 아까 6천억 부도 낸 놈. 이게 한국 저 수산기계유한공사를 했는데 종업원이 한 1,500명 됐는데 어마어마한 공장인데 그 돈이 전부 운전동에 금도물로 그 갔다는 걸 그 동네 등기부 등본을 빼버린 게 다 나오더라고.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하고 그 제목하고 그 공장 건물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전부 대문짝만 그냥 해놔도 그만 기자가 또 그만 요 아까 말한 박주탁이 만들고 나서 한두 분 만들고 나더만 헬렐레가 돼요. 헬렐레가. 헬렐레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저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 되었습니다. 김명한.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둘이 서리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김명한. 아니, 독을 두목이. 강남 술집에, 그, 아까 내 이야기했지, 해병대 사례가. 그, 발렌타인 30년산만 마시는 거는, 아까 말한 거는 김민수고, 국정원의 안전가자. 이번에 말한 거는 해병대 사례가, 해병대 사례가. 그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하고 그 독을 두목하고 뭐 당시 그것을 발렌타인 30년 상을 마셨는가 한 번도 안 알고 이틀마다 알아보니까 이 부산서 이 독을 된 금을
170도 남해호에 짓고, 제주도 아까 애월을 북제주고 강릉리 그 해안가에 수칼라 가는데, 그 해안방어를 지키는 그 군대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초병들이 해병대가. 해병대에 가냐. 해병대가 거기서, 아니, 당신들 뭐 하냐고, 보고서 대합이 저 검을 짓고 와서 수칼라고 그래, 합니다. 하고 수갖고, 그 기자가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그 어떤 의무가 절대적으로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을 놓고 그러더라. 그런데 김명하이가 하는 이 자를 별세 개, 해병대에서 제일 높은 게별세 개, 네 개가 없다 하대. 그래서 이세 개를 집중적으로 터널이라 하는 거기서 공략했기 때문에 그 녹취록, 아까 말한 녹취록에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도 이 금토굴에 깊숙이 관련돼 간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코미디언 김형곤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저도 그 코미디언은 타고난 코미디라고 내가 자주 봤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어디서 죽었느냐 하니까 저 자양동 건국대학교 어디 있는데 성동구 자양동 그게 고급 말하자면은 내가 안 가봤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스파가 있답니다. 스파도 모욕도 하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도 하고 뭐 매그매그 다 하는 거 아닌데 거기 센터가 크대. 그게 김영곤이가 모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 뛰고 나서 연예계에 그 스파가 누구 거냐 하고 막 인구에 회자됐던 적이 있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뭐 MBC 싱글벙글쇼라 하는 12시 되면 하는 그 쇼에 강석 뭐 김해 뭐 이라 하는가 하고 여자하고 둘이 하는 그 강석이가 48년생인데 해병대는 이것도 해병대라 전부 해병대 꽃이 피습니다. 요 해병대 출신 계시겠지만은 뭐 해병대 꽃이 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석이가 총각이 됐답니다. 48년생인데 그럼 할배 총각이다. 그런데 별로 그 돈도 없었다케. 별로 그뭐 코미디언을 해도 싱글벙글쇼 하는데 재산가가 이렇게. 그런데 김해몽이 죽고 나서 그 자양동의 그 서파 그 주인이 그 방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막 해가 비비지는 겁니다. 어이구 언제 저리 돈을 벌이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 굉장히 인구의 회자되고 화제거리가 된다. 그래서 강석이야만 좋지도 이 새끼야 너돈 어디서 났어? 하고 자금 추적은 한국 검찰은 자금 추적하는데 또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대장 답은 나온다. 그래서 강석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조양이 연합통신 지방국장 얘가 한 2년 조금 더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내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뭐까지 했느냐 하면 코디까지 해줬어요. 코디네이터 어떻게 해줬느냐 하면 무슨 호텔에서 양식을 먹는데 선생님 맨날을 처음부터 빼야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데 맨날이 좋아야 됩니다. 맨날이 나쁘면요 그냥 사람 가치가 뚝뚝 떨어질게요. 이옷 입는 거, 옷도 항상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걷으면 안 된다. 단추 다 빼갖고, 그 다음에 긴거다 빼갖고, 이래갖고, 단정하게 하고, 칼질 하는 거 뭐, 이런 걸 내한테 교육을 내가 받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팅을 내한테, 내가 뭐, 나는 뭐이가 막, 우락부락하이, 막, 둥글둥글하이, 막, 우둘투둘하이 사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처음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세팅을 참 섬세하게 했는데 야가 어느 날 2년 반 정도 지냈을 때 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 양해를 해줄 게 있습니다. 무엇이 저이 문인동 사건에서 저발 빼야 되겠습니다. 아니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발을 뺀단 말이고 네뭔 말이고 아니 내 친구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친구 이거 사실입니다. 정문에 열리면 전부 돼지라 내가 이어서 말 무슨 소리 하면은 이거 전부 녹음이 돼가 있게 내가 또 피박을 쓰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 못질 소리 안 합니다. 선생님 저발 빼야 되죠.
네가 한게 여기 10%가 없잖아. 이거 10%가 문제입니다. 내 친구한테 웃기피 가질 때가 있는데 알았는데 내 친구를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야야 부인들이 아이고 나를 갑니다 하고 저 회사 앞에 한국일보 그 옛날에 저 한국일보 밑에 그 일본 대사가 골목 그 앞에 그 우리가 만나는 그 술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꽃무늬를 패는 게 엊그제 같은데 중국에서 내가 그한테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선거할 적에 그 문재인 쪽에 그 캠프에 그 지휘 본부장을 한다. 이 조양일입니다. 그래서 조양일이라는 아이가 뭐이가 별명은 연탄이다. 기자들끼리 그리고 연합통신 지방국장이었고 그 후에 지방국장 맞설 놓고 나서 그 법무관리공단에 그 이사로 그 박근혜를 하나 줘갖고 그 갔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문재인을 보러 만드는 바람에 사로로 얼마 받았는지 네가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 네가 실도하면 대한민국 살린다. 조양이 여기 뉴저지야. 너가 본다면은 대한민국 살리자. 너가 새끼도 살고 너가 손자도 살라라 아닌가? 어? 내가 오늘 간곡하게 너한테 이야기한다. 나 정충재야 정충재. 더 이상 내 입에서 너를 박살내는 쪼가리내는 멘트 하기 싫어. 제발 국가를 제1순위에 잡고 문재인 잡는 거 내가 같이 도모하자. 그럼 너는 스타가 된다. 이상.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